네, 뭐 일단 먼저 팀에 도움이 되는 게 먼저 우선이라 생각하고요. 팀에 어떻게 하면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좀 더 연구하면서 운동에 임하고 생활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성인 대표팀 좀 남다를 수도 있잖아요. 네. 어떤 각오로 임하신가요? 일단은 성인 대표팀에 저번에 한번 들어왔을 때 느낀 건데 일단은 운동을 하고 생활을 한다는 자체가 일단은 배울 게 참 많다는 것을 느꼈고 이번에도 배울 게 참 많다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뭐 제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좀 더 테스트해 볼 수도 있겠고 좀 배운다는 마음가짐으로 좀 임하면 좀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. 기성용 구자철 선수가 다 빠졌잖아요. 네. 그래서 본인한테 기회가 올 가능성도 없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남다를 것 같아요. 뭐 선수라면 당연히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건 사실이고요. 뭐 노력을 하되 뭐 경기장 밖에 있든 뭐 안에 있든 항상 팀을 잊지 않고 팀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게 먼저 우선일 것 같아요. 최강의 감독님이나 코치들이 혹시 통화해서 뭐 이렇게 좀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가 없었나요? 네, 없었어요. 네.